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왕언니가 지금 뭐를 자르고 있어요, 열심히. 왕언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네. 어른들이 말하시기는 이게 혼잎나무예요, 혼잎.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참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네. 약으로 쓰니까는 참비살 나무라고 해요. 이게 참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참비처럼 생겼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진짜, 참비처럼 생겼어. 옆에 다 먹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날개가 달렸네요. 그래서 그죠? 참비살 나무예요. 와, 이게 우리가 봄에 많이 따는 혼잎이죠, 혼잎. 그죠, 언니? 예, 혼잎이에요, 맞아. 네, 이게 화살나무라고도 하죠. 예, 화살나무. 예, 화살나무라고도 하고, 이게 진짜, 참비살 나무. 지금 이거는 채취하는 게왜 여러분 채취하는 거냐면요. 이게 진짜 당뇨에도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그리고 혈관질환 아시죠? 동맥경화,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뇌졸중, 고혈압 이런 데 엄청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채취해서 요때는 요걸 채취를 해요. 저희가 혈액순환 잔해에 굉장히 좋거든요. 손발이 막 저리고 그러신 분들이 이게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손발 저리고 그다음에 냉증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 냉증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아 이거는 항암제라고 언니 알고 있죠? 예, 이게 암에 좋다고 들어 예, 그러시는데, 언니가 그래서 이거 언제 심은 거죠? 우리가 항암에 좋다 그래서 이거 이거 캐온 거죠? 항암제. 예, 오래됐나요, 이거? 20년 가까이 돼요. 아, 이게 그런가요? 자꾸만 술을 이렇게 쳐요, 제가. 매년. 아, 그렇죠? 매년 술을 쳐야지 예. 너무 그냥 너무 다다닥하면 잎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위암과 식도암 뭐 이런 데 아주 좋다고 더 특히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예. 이거 꽤 많이 심었죠? 여 밑에서 이제 새끼가 자꾸 나서 네. 새끼란 거또 캐다 저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해서 맞아요.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자궁염이나 피부염에도 굉장히 좋대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왜 잠을 잘못 자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뭐 이런 데 이렇게 피로가 오잖아요.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좋대니까. 이게 여러분들 화살나무 산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화살나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다는 거 아셨나요, 언니? 그건 몰라요. 아, 우리는 이거 항암에 굉장히 좋다고 많이 들었죠, 예, 그죠? 그 소리만 들어서 네. 남들이 심은 것도 보고 막 그랬어요. 많이 심어 놓은 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예, 판매하려고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건 아니고 네. 나물로도 먹고 그냥, 그쵸? 예, 그러려고 심은 건데 20년 전에 심은 건데, 엄청 나오죠, 이거? 예, 가게 하기 전에 심었어요. 네, 이거 진짜 나물 따는 엄청 많이 따죠. 예, 이거 저희 맨날 집에 잘라도 이렇게 크네. 이거 잘르면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잘르면 여러 가지가 그쵸. 지금 여기가 언니네 가든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많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도 있고 여긴 지금 이거 그 뭐죠? 이거 피자드 나무죠? 피자드 나무도 지금 엄청 좋고요. 아, 여러분, 이게 지금 화살나무를 여러분들이 그 혼잎나물이라고 산에 가서 따셔서 드시는 게 이게 화살나무거든요? 참비살나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채취하셔서 꼭 이거, 네, 끓여 드시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암이 걸리신 분이나 너무 또 당뇨가 있으신 많이 분이나. 끓여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복용법은 제가 또 다시 2부에서 복용법도 차로 끓이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있죠? 꼭 많이 채취하셔서 집에다가 놓고 드시고 가든이 있으신 분들은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심어놔도 돼요. 잘 이게 자라요. 예, 이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화살처럼 생긴 게 귀신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살나무라고도 말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혈을 풀어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여름에 제가 식혜를 한번 담가볼게요. 이거 식혜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식혜로도 한번 담가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또 만나요. 여러분,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